부부관계가 어려운 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상경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갈등의 씨앗은 어디냐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부부가 싸운다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족은 왜 그러면 갈등이 많은가? 내 생각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전문의가 돼서 초기에 미국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자기 애를 업고 강에 빠진 거예요. 자살한다고. 그 미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가 혼자 죽지 왜 애는 이 살인이다 이게. 한국에서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와 내 아들, 딸하고 사이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내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부모에게 종속된 관계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이 세상에 낳아놨으면 독립된 존재예요. 독립된 존재는 반드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고 성장할 필요도 없으리니와 그렇게 되지도 않네요. 자기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그 원인은 정서적인 애착이 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울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없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른이 돼서부터예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공부했던 거 하나도 몰라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외동아들, 그 당시에 외동아들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놀이기구가 없어가지고 휴일이 닥치면 어울러가지고 대구 근교에 있는 이제 신천 금호강줄기 그거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그게 다예요. 그 물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가면 친구를 잃고 친구 따라가면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나도 생각이 있다고 타협을 했어. 친구를 따라간다. 강가에 가되 물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친구도 안 잃고 부모한테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엄격히 나를 키웠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내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속박받았던 기억이에요. 마음대로 뭘 해봐라 이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내가 어머니하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단판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무게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뭐 내가 쌀 100가마이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량화해서 나한테 설명을 주면 내가 그걸 갚겠다고 그랬어. 갚고 더 이상 내가 엄마 말 안 듣겠다고 그랬어. 그렇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도 늙어보면 안다. 그래. 나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닌데 울타리를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만 키우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방목을 했어요. 물에 가고 싶다면 물에 가고 모든 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더니 다 헤엄도 잘 치고 다 잘해요. 그래서 정신과를 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녀의 성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질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하는 것은 부모가 허용하는 울타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아가 크게 자란다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은 말로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것 가지고 자녀들한테 강요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자녀를 잘 보고 있으면 재주가 다 있어요. 내가 명령해서 네가 뭐가 되라. 이거는 앞으로의 세상에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넌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다큰 자녀라도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좀 하시면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은 핵가족으로 가고 자녀라도 혼자 살기를 원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아들, 딸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 살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외관적으로 보기에 부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가? 왜 그런 대답을 했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것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루었느냐?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울러서 나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내가 정년 퇴임할 때쯤 되니까 큰아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둘 중에 뭐 죽으면 선후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혼자 남으면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이 일을 얘기해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도 전무직을 갖고 다 나가고 그러는데 케어할 능력이 되겠는가? 아들, 딸이 넷이나 있는데 혼자 당당하기에는 너무 힘겹다. 넷이서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함께 모실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시작해서 토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한 집에 사는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전부. 이제 그게 도달했어요. 그게 도달한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집이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사는 돈을 모으면 그거 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 자기 소유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된 집이 아니라 빌라처럼 말이지. 다섯 가구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을 하나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집은 갖고 싶은데 돈은 모으려고. 그렇게 어울면은 집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자녀들이 다 어려요. 누구한테 맡기고 직장에 갔다 오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보다는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케어를 좀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결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살수 있겠는가를 물어요. 그게 나는 결혼해서 내보냈는데 내보낸 애들을 또 모아가지고 산다. 나도 내 혼자 경제생활을 할수 있고 누구 말마다 내 앞은 내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는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좀 길게 생각하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빌라처럼 짓고 각 층에 이제 자기 집을 하나씩 마련했죠.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서로 달라요, 성질이. 성격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다음 요새처럼 정치적으로 말이지 갈라놓기 좋아하니까 정치적인 또 이념이 달라요. 이런 걸 어떻게 합하는 거예요? 밥상에 만나면 싸울 게 있나? 그래서 함께 살자면 국가가 경영을 잘하자면 헌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가정도 재밌게 살자면은 헌법이 있어야 된다. 내가 고집을 했어요. 다섯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자. 독립성. 아들 집에 간다, 딸 집에 간다. 그럴 때도 전화를 걸어서 가서 좋으냐? 오세요. 그러면 올라가고. 안 돼요.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각 집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게 함께 사는 우리 집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20년이 넘었는데 뭐 별탈 없이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 억압받았던 걸 풀어줬기 때문에 야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갖고 살았어요. 지가 해결해요, 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놔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부럽다고 해서 미국 사는 애를 들어라.
유럽에 가서 사는 사람 들어와. 이래서 빌라 하나 짓고 들어오겠어. 거기서 직장 있고 다 생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선견지명을 갖고 아니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이런 가족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고백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꾸며가지고 만든 집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과 내가 정년 퇴임하는 것과 이게 딱 어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물론 감정적인 갈등은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게 성공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격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적인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것 중에 결혼이에요. 환자를 보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한테 왔어요. 얘좀 정신 체리도 좀 만들어 달라요. 왜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얘가. 그 뭐가 이상합니까? 미국에 선을 보러 갔대요. 한국계 이제 남자인데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혼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 보러 간 거야. 서로 마음이 맞았어. 그러니까 약혼 여행을 가자 이래. 둘이 이제 뭐 미국을 온갖 데다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도 잡고 뭐 토론은 비행기에 탔더니 자기 옆에 앉은 남자가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내려서 집에 가서 말자 어머니한테 약혼 파기 비행기 옆에 앉았던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놀랄 일이겠죠, 그죠? 약혼은 해놓고 싫다고 하고 이 남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지정신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난감해. 요새 사람들은 생각이 이 정도까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내 남자하고 얘기를 해봤어. 그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도로 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슈퍼에 자주 가시죠? 슈퍼에 가서 사과를 삽니다. 사과 산 적이 있죠? 거꾸로 됐어. 질문은 자기가 하고 내가 대답한. 그렇게 내가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 그 내담자의 논리는 뭐냐면 사과를 하나 사도 골라서 산다 이거야. 근데 내가 사과를 집어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밑에 사과가 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사과를 사겠느냐. 그렇게 나를 몰고 들어가 당연히 내 대답은 좋은 사과 사야지.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옆에 탄 사람하고 결혼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회라는 게 이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어느 관계보다는 가족 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가 어려운 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잖아요. 자기 가족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풍속이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풍속이 만나가지고 트러블이 없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갈등의 씨앗은 어디냐 하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역으로 부부관계가 나쁜 사람을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갈등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울 때 우리 주임 교수는 나보고 그랬어요. 문진을 할때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만일 한다면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부관계가 좋다는데 왜 입원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남인데 만나가지고 항상 평화로울 수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세상에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든지,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정신과 의사도 성장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부부가 싸운다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애정이 없다면 갈라서 버리면 그만인 거지. 기어이 싸워가지고 뭐할게뭐 있겠어요. 근데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뭐냐면 각자 자기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걸 뒤집어 놓으면 똑같아요. 남편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게 싸우는 데서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서양책을 읽어보면 그런 방법론이 참 많아요. 부부 싸움의 첫째는 화해를 전제로 해서 싸워야 된다. 화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남남으로 갈라서면 되는데 뭐 남한테 쫓아가서 시비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건 갈라서면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지금 결혼 생활보다는 조금이라도 좀더 좋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토론하는 거예요. 싸운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화해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인상에 남는 거는 싸울 때는 직접적인 이유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남편이 맨날 회사가 끝나고도 뭐 늦게 들어온다. 그게 불만이다. 그러면 그걸 주제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주제가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줄줄이 나오는 게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뭐 부수적인지 몰라요.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들어옵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남편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야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걸 내가 넣었다든지 회식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줄이고 내가 들어오겠다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부가 싸우면은 부부 당사자만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부인은 응원군을 얻기 위해서 친정에 가서 막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쁘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라.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혼할 정도로 감정이 이제 돋아있다면은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의논을 해요. 그럼 이 친구도 부부관계가 나빠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야, 이혼해라. 그런 사람을 왜 사느냐? 해답은 뻔해요. 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는 게다 그런 거야. 조금만 참고 지내가면 또 재밌는 일도 많아. 다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를 하라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런 편견이 없는 거예요. 중립에 서가지고 이런 조건이면 살수 없겠구나. 이런 조건이면 개선하고 살겠구나.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시고 변해 가자면 어떻게 좋게 변해 갈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뭐 사과 좋은 거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의도 가면 백인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태영 박사가 100명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지은 빌딩이에요. 그건 여성 문제를 다루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봉사를 좀 많이 나갔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만난 대상이 뭐냐면 이혼한 여자들. 이 상처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독립성이 없어요. 결혼해서 떠나면 자기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직업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혼당했다가는 거절받는 거거든. 거절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한 모멸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자존감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주체성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길러줄까? 내가 길러주는 건 아니죠. 자기가 연습해서 길러야 되지만 그 모티브를 내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보면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혼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수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나쁘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이 짧은 세상을 한 세상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매 맞고 때리고 뭐 그런 폭력하에서 어떻게 살아요?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이제 상담을 이래 하면 그럼 이혼하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내가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맨날 두드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나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싸워. 그럼 서로의 오해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오해를 풀고 사세요. 안 맞으면 이혼해야죠. 그안 맞는다는 기준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둘이 화합할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러면 나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 둘이 잘 의논하면 풀수 있다.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세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잘 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나쁘다. 내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혼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보다도 더 나하고 맞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이혼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 하는 것은 고독을 잠시라도 잊어줄 수 있는 행복감을 나한테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독감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주문이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고 갑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로부터 배우는 게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사람들은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텔레비 보니까 어떤 높은 사람 이름을 대고 무슨 씨라고 그랬다고 막 화를 내고 난리인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것은 내가 선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미래의 청년들은 나는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경험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줄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인사하면 누구나 선생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선생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어린이도 나한테 선생이에요. 가르쳐 줄게 얼마든지. 직접 안 가르쳐줘도 그걸 보고 내가 느끼고 통찰하고 행동하고 해서 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권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